그냥 우리 친구가 예. 내가 아까 이거 돌기 전에 그랬잖아. 정체가 뭐냐고. 왜 신이 예. 보이냐고 내가 그랬잖아.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잘 느끼거든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자네가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떨 것 같고 그냥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 그 습이. 아,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력이 어머님 쪽에서 그러니까 어머님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어머님도 어머니 그냥 반무당이라고 하자. 그게 이해가 빠르겠네. 아, 예, 완전 약간, 예. 그래서 어머니도 뭐랄까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꿈 같은 걸로도 다 꾸고 뭐 쉬운 말로 운전 조심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예. 그런 뭐랄까 미리 그걸 느끼시는 부분이 많거든. 어머니가 뭐 식당 하신다고? 아니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하세요. 공공근로. 예. 신의 풍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집안이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굴곡이 많은 집안이거든. 자네는 지금 사람 때문에 그 고민을 해야 돼. 사람이라면 뭐겠어? 남자겠어? 여자겠지? 인연의 복이 참 없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오래 안 가야. 그래도 자네가 좀 그런 게 있어. 또 변덕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 예, 실증 금방 맞아. 잘 냅니다. 그거 있고.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본인 자기보다 연상이 돼야 돼. 많이 만나려고요. 좋겠다.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야? 우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데 있어서 뭘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하는 해야 일은 되는지. 뭐야? 현재 본인 일은 백수입니다. 현재 백수? 예. 근데도 그렇게 당당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딘가 소속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자네는. 그러니까 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풀빵 장사를 해도 자네 거를 해야 되고 남 밑에 있기가 참 그래. 근데 예. 자네를 갖다 남 밑, 자네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네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네가 좀 이런 자네 일을 더, 뭐 하려고 하면은 꿈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도 봐도 예. 있고. 근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자네는 자네 이름으로 꼭 사업을 하지 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야 되겠지. 사업을 하려면은 예. 예. 그 사업자를 어머님 이름으로 해. 그리고 자네가 사장해. 무슨 말인지 알아? 자네는 남을 버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벌어주게 하는 그런 재주는 있지. 자네 실속을 챙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쉽게 삼국지를 얘기해 줄게.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있고 그 밑에 제갈량이 있고 관우가 있고 장비가 있잖아. 그치? 자네는 제갈공명이라는 거지. 제갈공명 관우가 있기 때문에 유비가 왕이 되는 거거든. 아, 전 유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뜻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러니까 자네를 밑에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장들은 자네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자네가 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자네가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충신 아닌 충신이 되거든 자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재주도 좋아. 영업적인 일도 하면 재주도 좋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 자네를 다 좋아를 할 거야 보면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위에 사람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지. 결과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결과가.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자네가 내가 얘기를 하는 주는 게 자네 사업이고 뭐고 한다면은 꼭 어머니. 그러니까 사장은 하되 사장은 되지 말라는 뜻이야. 이해가? 알겠습니다. 예, 그거야, 이해됐습니다. 그거야. 그리고 금년에는 좀 많이 움직여. 왜냐면은 지금 3, 4년 정도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 삼재라는 걸 겪으면서 삼재라는 게 3년을 겪어야 되잖아. 근데 자네는 4년 이빠이 겪은 격이거든. 인의 덕이 없어. 사람의 덕이. 사람의 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힘든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야. 안 됩니다. 그 되고는 안 되고 나는 뭐 되고 싶어도 되가니?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포기를 많이 할것 같지?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게 여자, 술, 커피, 아름다운 거, 이쁜 거, 화려한 거, 경이로운 거, 신비로운 거. 예. 그 외에도 좋은 거, 편안한 거. 예. 이런 걸
못 놓습니다. 참고로 예. 술은 나도 되게 좋아하고 예. 커피도 좋아하고 예. 뭐 아름다우고 이런 거 뭐 예. 이런 건 모르겠어. 근데 자네하고 좋아하는 게 많아. 그렇지만 나도 금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긴 하지. 맨 처음에 나온 거 예. 그거는 금기해야 되는데. 근데 봐, 자네 43년째잖아 지금 사는 게. 예. 자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아니요, 제가 원하고 뜻한 거는 이룹니다. 정말 제가 성격이 어렸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나를 머리를 감기는데 애가 허리를 안 굽히고 이렇게 땅땅하게 있더래요. 근데 이걸 말해도 안 되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성격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어머니 원숭이 뒤시면 고장고장 하시지. 제 등을 피멍 들 때까지 제가 맞았대요. 그래도 안 구부렸대요. 근데 몸에서 반응이 오니까 그제서야 아파가지고 아픈데 이렇게 허리를 계속 펴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 성격이 더 강해졌으니.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전에. 예. 이 카메라 돌기 전에 정체가 뭐냐고. 신도 보이고 응? 자네도 분명히 그 부분을 느끼고 있을 거고. 아,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어떤지. 그러니까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잘 다루는 거야. 아, 잘 저 사람에 대해서 벌써 규모 어떻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저기 저 사람한테 맞게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걸 자네가 되게 잘하는 거야. 아, 그래서 잘하는 게 약 올리는 거 정말 잘합니다. 맘 먹고 약 올리면 제 앞에서 하여튼간에 많이 남자들도 울면서 부들부들. 네. 참 관제가 보이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미 갔다 왔습니다. 아니 또 보인단 말이야. 예.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또 보여. 그러니까 이게 꼭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덕이 없어. 응? 그러니까 자네를 갖다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자네를 갖다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 그러니까 사람의 덕이 없다는 거는 헤어짐이 많다는 거거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겠지만 또 만난 거 이별이 너무 많은 거지. 인덕이 없다는 말. 그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력인 것 같아. 어머님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궁금한 게 뭐야? 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얼 조심해야 될지. 그 관제 정말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여자.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그렇게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네가 인연을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래. 내가 지금 강추해 준다면은 예. 어린 사람들은 자네하고 인연줄이 정말 약해. 그리고 아. 좀 어린 친구들 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자네보다 한 살이 됐건 두 살이 됐건 아니면 서너 살이 됐건 자네를 좀 케어해주고 예.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자네 자체가 나이가 한 자네보다 연상이 돼야만 여자로 느껴질 거예요. 예, 어린 애들은 그냥 대화만 하기가 좋지 뭐 몸에 대화 이런 거는 몸에 대화 예. 힘들고 오히려 더 즐겁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좀, 여성을 예. 만난다면은 자네보다 좀 연상이 돼야지 그 사람이 정말 여자로 느껴지고 그럴 거예요. 예, 기술자가 좋습니다. 기술자. 예. 야, 전문 용어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거야.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 예.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에도 굉장히 유머스럽게 잘하잖아. 어,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업적으로 예. 좀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좀 많이 상대하는 일 그런 걸 그러네 뭐 영업적인 일이 맞겠지. 아, 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어찌됐든 예. 묶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직업을 일단 한번 좀 해서 뭔가 있어야 내 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일도 좀 열심히 해봐. 게으른 건 있지만 자네가 예. 마음 먹고 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 표정을 봐버려야 예. 되거든. 아,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선 그게 제일. 예. 아까 얘기했잖아. 예. 삼재를 너무 세게 겪었기 때문에 예.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예. 금년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형국이니까 많이 한번 뛰어봐. 어, 금년에 뭐 뛰어서 뭐 한 방에 다 이루면 좋겠지만 작년보단 금년이 훨씬 좋을 거고 금년보단 예. 또 내년이 또 훨씬 좋을 거라는 거. 예. 한 3년 정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봐. 예. 그럼 이루겠지. 원하는 거. 아,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제가 원하는 건 정말 많은 부를 원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렇지, 그 열심히 살아봐. 예. 과천 산다 그랬지. 예. 말밥 주로 다니지 말고 아, 안 해결하자. 다닙니다. 그런 거 횡재수 그런 거는 없어. 저의 쇠폭이 좀 요만큼 있는데요. 쇠포기보다도 예. 귀인이 좀 열릴 거야. 금년보다는 내년쯤에. 그러니까 뭔가 자네한테 좀 있는 사람이 같이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귀인문이 열리는 형국이니까. 그게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여자면 더더욱 좋겠지. 예. 아니야, 정말로 애써서 살아오느라고. 근데 내년 금년부터 정말 좋아. 열심히 살아봐. 내년에 근데 정말 귀인문이 열려. 귀인문이 열린다는 거는 조금 있는 뭐 자네보다 연상이겠지. 여자로 보여지니까 그 사람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되겠지. 잊지 마. 정말 강한 사람이 만나야 여자로 느껴져. 그건 뭐냐면 팔자 세고 약간의 신기도 분명히 있고 일반 평탄한 사람은 자네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한테는 여자로 자네가 또 느껴지지도 않아. 예. 아, 저는 외형적으로 좀 콜라병 여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얼굴은 못생겨도 돼요. 취향이 독특하다 해. 예. 아, 정말 좋아요. 아무튼 여자들은 좀 조심하고 살아.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체력, 뭐 체력이나 뭐 이런 건다 좋잖아. 아니요,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운이 나쁠 때는 내 몸도 건강도 컨디션도 똑같아지는 거야. 관리 좀 하고. 그리고 아무튼 좋아질 때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그랬어. 그건 뭐냐면 운세가 좋아지고 있을 때 뭐라도 열심히 해보란 말이야. 그 속에서 인연들이 생기고 일이라는 게 예. 생기고 돈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 연도는 제 몸을 약간 회복 주기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우선 만들려고 합니다. 과천 관악산도 좀 타고 연못에 가서 예. 기도도 좀 하고. 예. 응?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뭐 따로 운동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자네 스스로 기도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기도 겸 운동 겸 연못에 자주 올라가. 예. 우선은 산불 전망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연주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연주대 올라가서 예. 자네는 다른 기도하지만 그냥 참선해. 참선. 아, 단전호흡이요? 응. 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기도가 자네한테는 잘 맞아. 그러면 있어가지고 선신들이 많이 움직이는 형국이니까 해봐. 예. 아, 단전호흡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 뭐야 열심히 그것도 한번 살아보고. 그것도 힘든 거야. 매일매일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거 하면서 참 오랜만에 참 예, 뭐 말씀하시죠, 선생님. 참 괴짜 만났다. 예, 저 유별납니다. 어머니 속 많이 세게 꼈다. 예. 이젠 그러지 마라. 예. 어머니도 어머니 원숭이 예. 띠시잖아. 작년 재작년 해서 부쩍 늘고 졌거든. 예,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효도해. 나는 제일 부러운 게 예. 뭐냐면 처자식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부모님 한 분이라도 계신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잘 해드리는 효도하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자주 뵙고 전화 드리고. 응? 그리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아무튼 힘내고 자네가 아마 마음먹은 대로 아마 이룰지 않을까 싶어. 화이팅. 잘 왔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선생님. 아니야, 정말이야. 예. 정말 잘될 거야. 그리고 나를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게. 그래서 자네한테는 연주대 가서 참선 기도 좀 하라는 거야.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자. 아니야, 진짜로 좋아. 금년, 내년, 내후년, 아마 내리 3년 되게 좋으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봐. 예.